안녕하세요. 퇴근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몇 분에 걸릴지 모르겠어. 늦을 것 같은데? 늦진 않겠지?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. 역시 퇴근은 즐겁지 아니한가. 가고 있는데 6시 지금 6시인데 6시 걸 타야 되는데 지금 10분 남았어요.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. 걸어가고 있고 잘 나오는 줄 모르겠네. 원래 처음에 제가 준벅이 아니라 뽀글뽀글이었잖아요. 머리가 이래서 뽀글뽀글로 했었어요. 근데 입에 붙지가 않아. 뽀글뽀글. 어디 가서 혹시 뭐 이거 유튜브 그냥 심심해서 올리고 있어요 하는데 만약에 물어봤어. 이름이 뭐예요? 뽀글뽀글이요. 개극형. 그래가지고 뭔가 이름에 애정이 없었어요. 진짜 머리 개극혐이다. 아무튼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완전 차가우네요. 부끄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사진 찍는 척. 존나비 많이. 그래서 지금 목소리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맨날 항상 고민하는 거야. 그 뭐야 곤충 촬영용 카메라에는 마이크를 달았는데 이거는 마이크를 달라니까 또 무슨 고프로 외부 마이크 단자를 다 공연 봐. 꽃 구경, 잠시 꽃 구경. 잠시 기침 못하나? 지금 그러니까 이 짤막짤막한 영상도 편집 없이 그냥 올려도 될 것 같아. 어차피 편집을 열심히 하나 그냥 올리나 시청자 수가 비슷한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원래도 재미있진 않지만 노잼 영상 이렇게 하나씩 걸어가면서 혼자 심심하잖아. 나 저기까지 언제 걸어가? 조금 걷고 있는데 아마 마을에 가까워지면 와야 되지 않을까.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. 역시 퇴근은 기분이 좋다. 왜냐? 그냥 기분이 좋아. 집에 뭐 숨겨놓은 것도 없는데 결국 가서 또 플레이스테이션 하겠지. 맨날 게임창인데 아무튼 걸어가고 있는데 아 내가 지금 그렇게 돼지가 아니거든? 근데 이게 쓰는 카메라가 다 광각이다 보니까는 접사의 광각이니까 완전 그냥 개 돼지같이 나오더라고. 나 이 정도 돼지는 아니던데. 거울 보고 가끔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. 그게 뭐나? 뭔가 방송을 이렇게 혼자 찍고 혼자 하다 보니까는 편집도 너무 오래 걸리고 찍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되게 막 10분, 8분 보면 별거 없어 보이잖아.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곤충 방송이니까 곤충이 잡혀야 할 수 있어. 근데 사람들은 야 어차피 지쳐있는 게 벌레 아니야?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쳐있는 바퀴벌레 보일 수는 없으니까 지천에 널린 바퀴벌레 같은 거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뭔가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혀. 진짜 신기하게 오 그래 오늘 방송 찍는 날이다 하면 벌레가 안 잡혀. 진짜 나도 모르겠어 왠지.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 하는데 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준다면 기쁘지 아니한가. 그래서 원래 좀 날 좋은 날에 그 막 도깨비 명대사 했잖아요. 그 뭐라 하지 뭐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것 좀 해보려는데 뭐 맨날 날이 안 좋으니까 지금 뭐 날이 좋지 않아서 그래. 지랄하고 자빠졌네. 아 이제 드디어 마을에 입성했습니다. 산속에서 마을까지 내려왔어. 그렇게 저 6분 22초 근데 아까 위에서부터 안 찍었으니까 10분 걸렸네. 그래서 지금 52분 오케이 나이트 오케이. 그래서 버스 터미널까지 왔고요. 일단은 여기까지.